Open your eyes. 이번 영상은 지난 5월 개봉한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 대한 리뷰입니다. 타노스에게서 전 인류의 반을 구해내고 다시 평소의 삶으로 돌아간 닥터 스트레인지. 지난 닥터 스트레인지 첫 단독 영화에서 연인인 듯 연인 아닌 관계였던 크리스틴 팔머의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의사 동료였던 닥터 웨스트와 만나고 Dr. Strange, Dr. West. Did it have to happen that way? Was there any other path? 라는 질문에 No. No, I made the only play we had. 라고 대답하지만 무거운 감정을 느끼는 닥터 스트레인지. 결혼식 후 크리스틴과의 대화. I am. I really, really am. Good. Are you? 라는 질문에 라고 대답하지만 Good. You deserve it. 어쩐지 씁쓸해 보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최선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만 동료에게서 느꼈던 불편한 감정, 크리스틴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공허함, 만족스럽지 못한 삶의 한 지점에 놓인 닥터 스트레인지의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한편 완다는 자신을 유일하게 감싸주던 비전의 죽음 이후 어벤져스와 함께 타노스에게 복수했지만 완다 비전에서의 일들을 통해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하고 잃는 경험까지 하게 되어 그녀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의 한 지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나타난 한 소녀, 아메리카 차베즈. 멀티버스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그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는 드라마 미즈 마플 속 대화를 통해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If you knew there was a universe. 아메리카의 능력을 흡수해 아이들이 있는 멀티버스로 가려는 완다. 그런 그녀를 막고 아메리카를 보호하려는 스트레인지.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 아메리카와 함께 멀티버스로 도망가게 되며 여러 멀티버스가 스쳐가는데 자세히 안 보면 모를 하이드라가 지배한 세계도 스쳐가네요. 그녀와 다른 세계로 피신하고 완다가 다루고 있는 다크홀드에 대항하기 위한 비샨티의 책을 찾는 먼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 와중에 모르도의 멀티버스 버전 What If에 등장했던 스티브 로저스 대신 혈청을 맞은 캡틴 카터, 미드 이뉴먼즈의 블랙 볼트, 캐롤 댄버스의 친구 마리아 램보의 캡틴 마블, 판타스틱 4의 리드 리처즈, 그리고 엑스맨의 찰스 자비에까지 속한 일루미나티를 만나게 되고 찰스는 영화 엑스맨 데이즈 오프 퓨처 페스트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말. Just because someone stumbles, loses their way, it doesn't mean they're lost forever. 라고 스트레인지에게 전해줍니다. 완다가 그들을 쫓기 위해 멀티버스에 자신에게 빙의하는 드림 워킹을 하면서 카메라를 쳐다보는데 완다는 이전에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카메라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을 쳐다보곤 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자신을 악인으로 쳐다볼 관객들을 쳐다본 듯합니다. 샘 레이미 감독은 자신의 능력으로 죽는 연출을 좋아하는 듯인데요. 그의 영화 스파이더맨 1편, 2편에서 그린 고블린은 자신의 글라이더에 닥터 옥토퍼스는 자신의 핵 융합로를 멈추기 위해 죽게 되죠. 이번 영화의 일루미나티 역시 그러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렇게 완다는 쫓고 스트레인지는 쫓기는데 결국 비샨티의 책에 도달하지만 아메리카마저 빼앗기고 또 다른 멀티버스로 쫓겨나는 닥터 스트레인지. 처음으로 멀티버스 속 자신과 대화해보는데 I just want to get home. You ever had that dream where you're falling as if you've been pushed off a tall building?
That was probably me. 생각보다 미쳐버린 닥터 스트레인지. 명이라는 무형의 소리를 이용해 실체화시켜 그와 싸우고 그의 다크홀드를 이용해 드림워킹을 시도하는데 죽은 몸에 드림워킹을 한 탓에 악귀가 씌이고 베네딕트 컴버배치 주연의 드라마 셜록을 오마주한 듯한 장면을 보여주고 크리스틴에게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틴이 사용하는 이 무기 봄 갈리아스의 화로라는 물건은 지난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1편에서 사용법을 몰라 냅다 던졌던 물건인데 크리스틴이 악령들을 시원하게 태웁니다. 한편 시체의 빙의의 악령들에게 공격받던 스트레인지 크리스틴의 도움으로 인해 무형의 영혼들마저 이용하게 되는데 완다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아메리카를 만났지만 웡은 그녀에게서 능력을 가져가라 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그의 뛰어난 실력에서 오는 지나친 자신감인 듯한데 외과의사 시절부터 항상 자신의 선택이 합리적이고 최선의 선택이라 믿고 보는 관객들에게도 최선의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 닥터 웨스트의 되물음 멀티버스 속 자신 또한 분명했을 만한 선택 다크홀드로 드림워킹을 한다던가 아메리카를 희생시킨다던가 하는 선택을 한 그들의 선택과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고 웜마저 그녀의 능력을 스트레인지가 갖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하지만 다른 스트레인지들의 경험과 찰스의 영향으로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메리카를 희생시키기보다 그녀에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선택을 합니다. 각성한 아메리카는 완다를 빌리와 토미 또 다른 완다가 있는 세계로 보냈고 멀티버스의 완다는 그녀의 목적이 빌리와 토미였다는 걸 알고 아이들이 마녀, 괴물로 취급하며 무너지는 그녀를 보는데 And what do you want? For people to see you as I do. 비전의 영향인지 I would never hurt anyone. 괴물이 되지 않으려는 완다. 멀티버스의 인물들이 비슷한 사건들을 겪기 때문에 또 다른 완다 역시 사람들이 자신을 괴물 취급하는 일을 겪었을 거고 멀티버스의 완다는 그녀를 위로하며 결국 완다는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고 잘못된 길을 와버린 자신이 더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본체로 돌아온 닥터 스트레인지 이전에 그라면 하지 않았어요. I love you in every universe. It's not that I don't want to care for someone or have someone care for me. It's just I get scared. 속마음을 크리스틴에게 털어놓는 행동을 하고 구멍난 망토를 다른 세계 천으로 그녀가 메워주듯 비현실적인 일들을 겪고 공허해진 그의 마음을 다른 세계에 그녀가 채워줍니다. 그렇게 크리스틴과의 마무리를 짓고 웡에게 행복한지 묻는데 이번 영화에서 그 질문이 크리스틴이 스트레인지에게 스트레인지가 스트레인지에게 스트레인지가 웡에게 총 3번 나오는데요. 행복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이번 영화 속에선 삶에 대한 만족감을 묻는 듯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행복하다고 답했지만 두 번째 질문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interesting question. Think that saving the world would get. 세 번째 질문에는 답변을 듣기 전에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And I remain grateful in this one. 지금 삶에 만족한다는 웡의 대답이었는데 지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등장했을 때 피터에게 두 개의 삶을 살려는 게 문제라고 했지만 더는 의사가 아님에도 자신을 닥터라고 소개하는 모습이나 그 시기를 함께한 크리스틴에 대한 미련을 보면 사실 그도 의사로서의 삶을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지 마음이 잡힌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 망가진 시계를 고치는데 망가진 유리조차 그대로 두려던 미련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서며 스트레인지는 전에 없던 미소를 띱니다.